그래서 내가 어떤 위험 요소 있어요. 내가 상대하고 맞대응할 수 있는 이게 완두 바니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목표는 여러분이 상대하고 맞대응할 때 위험 요소가 됐을 때 뭐게 있는지 뭔가 신경 쓰이듯이 한번 해보자. 이거야 내가 철저하게 한번 따치고보자. 이런 느낌이 동네에 자신감 있잖아. 그래서 내 기준이 하나라도 있어요. 여러분이 맞대응할 수 있는 상대하고 눈치를 맞출 수 있는 맞대응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맞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. 그래서 오늘 제일 기본적인 완투반입니다. 너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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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장면 완투! 여기 어떤 거냐? 내가 상대 쳤습니다. 방어 안에서 너 상대 타이밍을 다 올라가. 이제 연속 다시 한번 해봐. 하, 완투! 자, 그럼 또 어떤 거 하나?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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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, 하, 완투! 세, 하, 완투! 자, 이게 뭐냐? 얼굴에 신경을 합니다. 얼굴에 콩하고 콩하고 신경입니다. 다리도 합니다. 다리도 다리도 콩하고 다리도 신경하게 다리도 얼굴에 콩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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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상대 중심으로 아래에서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. 하! 네! 발! 와! 네!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. 하! 네! 발! 와! 네! 등 빠르게! 하! 네! 발! 와! 네! 또 중심으로 너무 가야 합니다. 내가 공부 중이라 아야 방어가 있을 때 근데 우리가 보통 방어를 조금 많이 하려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. 손과 발이 움직이면 발이 또 무릎을 못하게 말이죠. 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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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면 들면서 다 놓고 뼈 발사지 아무나 항상 본인이 있다 가면 내가 공부 가면 잡으면 되고 다른 발이 보통 우리 운동하는 사람은 보통 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딱 바로 발이 넘어 후 Thank you.